세심한 손맛과 간단한 조리법으로 명품 밥상을 선사하는 그녀. 거품을 쏙 뺀 알뜰한 레시피와 건강한 밥상을 사랑하는 인기 요리 연구가 최진은. 최진은의 최고의 요리 비결은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힐링을 하고 싶어 하죠. 저는 힐링을 요리로서 한답니다. 요리를 만들면서 굉장히 즐겁고요. 또 그 요리를 다른 이가 즐겁게 드신 모습을 보면 저 또한 즐겁습니다. 맛의 달인 최진은이 제안하는 실속 만점 초간단 음식. 요리하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최진은표 한편 밥상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국이나 탕 하나만을 끓여놔도 정말 입에 착 감기는, 그냥 탁 들이키게 되는 그런 맛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끓이는 국이나 탕은 똑같이 끓인 것 같은데도 뭔가 어딘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 최진은 선생님께서 네. 그 부족한 맛을 오늘 확실히 네. 채워주신다고요. 네. 네. 겨울에 참 진모를 느낄 수 있죠? 네. 이게 11월, 네. 저기 12월, 1월 되면은 아주 네. 그냥 대구가 제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대구탕과 쫀득 감자조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대구탕을 네. 정말 이 맛의 부족함 없이 네.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내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대구탕과 쫀득 감자조림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겨울 추위 걱정, 대구 하나면 끝.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로 속을 개운하게 달래주는 대구탕과 감자의 새로운 변신, 담백한 감자를 쫄깃쫄깃하게 졸여 식감을 더욱 자극하는 쫀득 감자조림. 재료 살펴볼까요? 대구탕 재료는 대구, 청주, 다진 마늘, 국간장, 콩나물, 두부, 대파, 미나리, 쑥갓, 무, 홍고추, 풋고추, 물, 다시마. 쫀득 감자조림 재료는 감자, 풋고추, 홍고추, 간장, 설탕, 물엿, 청주, 물, 통깨,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대구탕과 쫀득 감자조림.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대구탕 네.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대구 이러면은요, 네. 우리 다 모든 재료에는 뭐 암컷, 수컷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도 숫대구, 암대구가 있어요. 오.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가 숫대구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선에 대구 손질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질하는 예. 법 좀 배워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선이 한 마리 올라져 있으니까 살짝 네. 또 예, 거부감이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대구는 싱싱한 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늘을 네. 좀 벗기는 거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 물론 비늘 벗기는 도구나 기구를 이용해서 벗겨도 되지만 네. 가정에서는 없으시다면 이렇게 없는 경우가 예, 더 많겠죠. 더 많죠. 이렇게 칼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네. 미끈거리는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오, 예, 그러네요. 예, 이렇게 예, 다 벗겨지죠. 눈에 보이게 예, 지금 다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숫대구, 암대구 얘기했잖아요. 네네. 숫대구, 암대구로 구별을 좀 잘 못하시겠다 그러시면은 네. 그 암대구에는 알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숫대구에는 네. 고니, 예, 고니가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취향대로 좋아하는 취향대로 이렇게 골라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다 준비를 하신 것을요. 네. 이렇게 아가미가 선홍색이고 아주 신선한 거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아가미를 또 잘 봐야 신선한 걸 보는군요. 네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요거는 이렇게 이제 닦아내서 네, 닦아서 이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많이 제거됐어요. 예예, 비늘을 이제 잘라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막을 낼 때는 네.
칼로 그냥 이렇게 토막을 낼 때에 미끄러우니까 네. 키친타올로 이렇게 잡고 잘라내면 아주 잘 잘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미끄러지지 않고. 저렇게 해서 이제 핀을 제거한 거 한번 네.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르고 나서 네. 살랑살랑 물에 한번 씻어서 준비해 놓은 대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겁니다. 예, 예. 그래서 둥둥 썰어서.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고니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많이 보신 분인데 요게 고니예요. 네. 그래서 고니를 내놨을 때 이렇게 내장이 이렇게 선명하고 또렷하게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신선한 그런 이제 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짜 많고 네. 아주 그냥 뽀얘네요. 네. 예. 네. 예. 1월이 되면은 그제의 그 생대구가 아주 정말 맛있는. 아. 예. 그래서 대구는 대구탕만 이렇게 신선 대구만 신선하면은 네. 그 대구 자체에서 나는 정말 기름과 함께 아주 맛있는 그런 대구탕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질을 네. 해서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되고요. 네. 자 이제 예.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끓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재료 한번 다듬어 보겠는데요. 자, 네, 무 준비했습니다. 네. 자, 무는 이렇게 2cm, 3cm로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주시면 돼요. 이건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무가 또 시원함을 그렇죠. 아주 무는 역시 마찬가지로 탕에는 시원한 맛도 주면서 아주 잘 대구탕과 잘 어울리는 그런 예 맛을 주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무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이제 콩나물 볼게요. 콩나물. 네 콩나물은 이렇게 거두절미를 해주시는데요. 꼬리 머리 이렇게 예예 다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유 귀찮해라 난 네. 못하겠다 이러시면은 그냥 다 넣으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실 때는. 네. 거두절미 해주시면 그렇죠. 예, 거두절미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부 들어와요. 네, 두부는 또 우리 전골이 없어서는 안 되는 또 네. 아주 참맛이죠. 그래서 두부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네. 이제 두부도 역시 이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탕을 네. 맑은 국물을 내는 네, 대구탕이죠? 그렇죠. 네. 네. 그 정말 대구의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대구탕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미나리 준비됐네요. 네. 자 미나리는 잘 다듬어서요. 역시 이제 4cm 정도로 이렇게 미나리 썰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나리 네 썰어서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네. 맑은 탕인 만큼 더 좀 깔끔함에 신경 쓰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네. 냄비에다가 앉혀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네. 네. 자. 다 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네. 놓는 거 빼고는 다 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요. 먼저 뭐래요? 네, 먼저 이렇게 냄비에다가. 네. 네. 물을 깔고요. 네. 네, 물을 먼저 깔고요. 아, 물을 먼저. 네, 물을 먼저 깔아주고요. 예. 이게 선생님, 이게 냉매한 게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아까 네. 가르쳐 달라 그랬죠? 네. 무와 콩나물, 네. 대구가 잘 어울려져서요. 네. 시원한 맛을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콩나물도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좀 깔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네. 재료를 써도 맛이 부족한 거는 네. 조리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대구를 이제 올려주죠.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구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요. 근데 콩나물은 좀 느낌상 나중에 넣어줄 것 같은데 미리 들어가세요. 네, 오늘은 대구를 많이 끓이게 되면은 네. 살도 부서지고 맛도 없어져요. 그래서 콩나물과 같이 어우러지게끔 끓여주는 게 오늘 네.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네. 이때에 우리 그 국물을 따로 네. 뽑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 오늘 한다고 이번 주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을 그냥 넣어주세요. 그냥 물로? 네, 그냥 물 넣어주시고. 네, 물 넣어주시고. 바로 이때 다시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올려주시면은 끓어오르면서 이 국물 맛이 다시마에 어여서 추출이 돼서 다시마. 물이 시원하게 이제 되겠죠. 육수를 따로 네, 내지 네. 않고. 네네. 네. 그리고 번에. 오늘 네. 대구에서 나올 수 있는 자칫 잘못하는 네. 이제 잡내 같은 거 네. 있으면은 요 청주로 이렇게 이제 좀 잡아주고요. 네. 그리고 다른 간은 전혀 하지 않고요. 네. 마늘만. 마늘도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요 정도만 딱 넣으시면은 아주 잘 맞아요. 그렇게 네. 해서 뚜껑 덮어서 이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여내보겠습니다. 네. 네. 이 1월달이 정말 맛있는 제철이에요. 대구는. 그래서, 12월. 1월 이때 네. 대구 사셔가지고 꼭 한번 해드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네. 끓는 동안에 쉽게. 그럼 네. 저희는 그 쫀득 감자조림 한번 해볼 그렇죠. 텐데요.